네, 나왔네. 후원 코드 입력 시즌 2 후원 기한이 시작됐습니다. 등록 방법은 영상 댓글에 크리에이터 링크 들어가셔서 후원 등록 누르시면 되고, 코드는 영어로 무빙입니다. 다들 입력하셔서 쿠폰 받아가세요. 네, 이번 영상은 나온네 버라이즈 신규 캐릭 무기 픽업 정리 한번 해봤는데, 오피셜은 아니거든요.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크리에이터 2000 후원 코드랑 쿠폰, 구독자 이벤트는 아래쪽에 설명드릴게요. 우선 정식 출시 후에 픽업 일정들 보면 샤인부터 먼저 신캐로 나왔죠. 5월 8일부터 5월 29일, 그리고 중간에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중간 픽업 엠마로랑 나왔고, 그 다음 픽업으로 알리시아 5월 29일부터 6월 19일 중간에 민병구도 한번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메이린 피셔 나왔죠. 지금도 픽업 진행 중인데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또 이보라가 중간에 한번 나와서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7월 10일 그 이유는 유수연이라는 헌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일정은 10일부터 31일까지고, 중간에 또 기존 헌터 한번 나올 겁니다. 7월 17일 정도부터 해서 해당 순서랑 기간으로 픽업이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유수연 이미 로비에서 유출이 됐죠. 추가 찌라시 자료에 속성은 불이고 포지션은 레인저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또 공격력 기반이고, 관련 영상도 있거든요. 영상 보시면 이미 뭐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네, 원거리에서 이렇게 총을 쏘는 레인저고, 사거리가 진짜 길죠? 도미 공격도 좀 되는 것 같고, 약간 길을 모아서 때리는, 오, 또 느낌 엄청 좋긴 한데, 이게 또 브레이크가 되거든요? 레인저 포지션이다 보니까, 지금 위에 깎이는 모습 보이죠? 이건 궁극기고, 영상 말미에도 제가 추가해 드릴게요. 야, 딜에다가 이제 브레이크 같이, 브레이크 생각보다 많이 됩니다. 보면 오, 근데 더 때리면은 네, 코 공격에도 아마 될것 같은데 브레이크가. 자, 이런 식으로 감소되고 있으면 역시 브레이크. 야, 느낌 있죠? 자, 스킬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약간 번역기를 돌려서 오류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찌라시 자료에는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 패시브부터 해서 뭐 기본 평타, 서포터 스킬, 궁극기 해서 기본 일반 스킬들까지 보면, 일반 공격 1단계, 2단계, 3단계 전부 다 공격력의 퍼센트 피해, 원소 피해는 불, 코어 공격 공격력의 퍼센트가 증가, 피해는 공격력, 원소 피해 화염, 일반 스킬 Q, 공격력 쿨타임 MP 소모 각각 나와 있진 않고, 원소 피해는 화염, 적중 시 기절 효과를 적용하고 대상의 행동을 불가능하게 만듦, 지속 시간이 또 있는 모습. 다음 이 스킬 주변에 마법 무기를 배치하고 마법 에너지를 모아서 한 방에 방출,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적용하면 피해가 퍼센트만큼 증가, 피해는 공격력, 원소 피해는 화염. 서포터 스킬 마법 에너지를 모아 전방으로 빔을 발사, 데미지 공격력의 퍼센트, 원소 데미지 불, 사용 시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적용, 방어관통 효과가 1.3배 증가, 유수연의 방어관통 능력치는 데미지 능력치를 퍼센트 증가. 이게 지금 서포터 스킬이니까 지속시간 있고요. 다음 QTE 교체 스킬, 주변에 드론을 생성하고 드론과 함께 에너지를 모아 공중으로 빔을 발사, 피해 공격력, 원소 피해 화염, 사용 시 땡땡초 동안 공격력의 10%에 해당하는 피해를 주는 마법 무기를 생성. 뭔가 장판이라든지 오브젝트 이런 거 생성하는 건가? 궁극기, 총을 돌려 마법 에너지를 모으고 강력한 샷을 발사, 총을 돌려 앉은 상태에서 빠르게 두 개의 빔을 발사, 마법 에너지를 모아 또 다른 강력한 빔을 발사, 그런 다음 뒤로 한번 돌면서 마법 에너지 빔을 발사. 발사를 왜 이렇게 많이 하죠? 자, 일단 그래요. 데미지는 공격력의 퍼센트, 원소 피해 불, 사용 시 땡땡초 동안 공격력의 10%에 해당하는 데미지를 주는 마법 무기를 생성. 궁극기가 좀 핵심일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궁극기 쓸때 끊기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임태규처럼? 그렇진 않겠지. 패시브 특성 1, 화염 폭발 사용 시 스포트라이트 효과 적용, 방관 효과가 1.3배 증가, 유수연의 방관 스탯의 퍼센트만큼 딜 증가, 범위 땡땡미터 밖에 대상에게 가해지는 피해가 땡땡 퍼센트 증가. 패시브 2, 여기부터는 돌파인 것 같거든요, 진화. 스킬 죽음의 불꽃으로 땡땡 퍼센트 범위 밖에 목표를 명중시키면 재사용 대기 시간이 초기화, 죽음의 불꽃으로 목표를 명중시키면 코어 공격이 활성화되고, 땡땡초 동안 코어 공격의 피해가 퍼센트만큼 증가. 얘도 뭔가 코어 공격이 중요해 보이는데, 패시브 스킬 세 번째 방어관통력이 증가, 패시브 네 번째 스킬 화염 폭발로 땡땡미터 범위 밖에 목표를 명중시키며 방어관통력 증가 효과가 적용되고, 죽음의 불꽃 피해가 퍼센트만큼 증가, 방어관통력이 퍼센트만큼 또 증가하고요. 지속시간 있고, 패시브 스킬 5는 피해 증가 퍼센트, 마지막 패시브는 스포트라이트 효과 적용 시 피해 증가까지. 아, 일단 뭐 기본적으로 레인저 포지션이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메인 딜러 느낌인데 브레이크도 있을 것 같고, 아까 게이지
다른 거 보셨죠? 브레이크는 탱커랑 레인저만 가지고 있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방어 관통류의 공격력 기반 세팅으로 할 것 같고 사거리가 굉장히 긴 뭔가 서풍 쓰는 느낌이었는데 중간중간에 평타도 좀 섞어주면 뭐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추가로 이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신규 무기인데 이것도 약간 찌라시긴 하거든요. 이름은 피닉스 영혼이고 불속성 원거리 활입니다. 마침 또 유수연이 불속성인데 이렇게 불속 무기까지 같이 나오는 거 보면 힘 있는 것 같은데 능력 보면 불사조 속사포를 사용하면 369 화살마다 불쇠 영혼 효과가 적용, 기본 공격에 마지막 공격이 적중하면 불쇠 영혼 효과를 적용, 불쇠 영혼은 코 공격이 화염 사격으로 바뀌고 화염병 영혼 인스턴스당 화염병 피해량이 50% 증가, 스택이 있고 화염샷을 사용하면 모든 불쇠 소울 인스턴스를 소모. 자, 일단 이렇게 나와있는 일단 불무기가 또 제대로 된 무기가 없는데 이렇게 나와주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써봐야겠지만 일정적으로 보면 일단 7월 업데이트는 7월 10일, 7월 31일 이렇게 총 두 번이거든요. 7월 10일에는 앞서 얘기했던 헌터랑 무기 이렇게 나올 것 같고 7월 31일에는 빌드랑 신규 그림자 이렇게 업데이트 할 것 같은데 로드맵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추가로 여름 이벤트도 좀 크게 할 것 같고 여름이니까 또 헌터 기록실 열쇠 쌓이는 거 요거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요것도 좀 다른 방향으로 풀 수 있게 만들 것 같고 기존 헌터 상향 소식도 있었죠. 뭐 최정인, 임태규, 황동수, 우진철, 백윤호, 엠마로랑 은빛갈기 백윤호까지 또 그리고 룬이랑 그림자 관련 개선들까지 한다고 하니까 아 요런 느낌으로 8월까지 일단 쭉 진행이 되고 하면 또 소통도 워낙 잘하긴 하니까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또 8월에는 또 고건이가 또 기다리고 있죠. 자, 요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생각은 댓글로 달아주세요.자, 그리고 크리에이터 2차 후원코드 등록이 이제 가능합니다. 날짜는 6월 20일 낮 11시부터 추가 연장 등록이 가능하고요. 크리에이터 코드는 무빙입니다. 영어로 댓글에다가 크리에이터 코드랑 사이트 링크 같이 올려드릴게요. 후원코드 등록하시면 이제 크리에이터에게 쿠폰을 주거든요. 서포터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빙TV 구독자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구글카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공개 꼭 해주시고요. 이벤트 기한은 6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당첨자 선정 기준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 발표는 7월 8일 무빙TV 커뮤니티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can we just love